전국에서 또 진보 대통합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의 힘으로 단결하기를 요구하는 모든 노동자 민중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고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차이 극복하고 똘똘 뭉쳐서 진보 대통합의 길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보 정치가 다원화되면서 가장 힘든 집단이 그리고 현장이 바로 민주노총이기도 합니다. 정당이야 나눠져서 있으면 되겠지만은 민주노총은 나눠지는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갈라지는 상황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입장은 아무리 우리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뭐 이해의 폭은 좀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긴 하지만은 제발 좀 하나 돼서 오라는 얘기 외에는 사실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그러나 진보 정당의 대통합, 진보 정치의 대통합은 결과적으로 저는 신뢰가 가장 관건이다. 신뢰는 곧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뢰를 찾는 일에 저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함께 더 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92년, 97년 총파업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듯이 노농빈 총궐기운동을 통해서 민중총궐기운동을 통해서 노농빈 진보대통합당을 만드는 역사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중총궐기운동과 튼튼히 연계된 노농빈 주도의 진보대통합당이라는 큰 전략을 이제 만들어가자 하는 제안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한국 정치를 안정하고 민생을 안정하고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건 결국 진보주도의 정치혁명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진보주도의 정치혁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 과정 속에서 진보가 하나로 단결해서 돌파하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선연합당, 지방선거연합당 이런 걸 반드시 만들어서 대중을 주체로 세워서 돌파하자.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목표나 이런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는 이런 어떤 패배주의 아니면 또 분열에 의한 그런 불신의 만연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상을 그대로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가자 하는 것은 저는 대중조직에서 그렇고 또 진보정당 운동에서 봤을 때는 저는 비겁한 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저는 이 정치 뭐 격변기 아니면 변화기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민중과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심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의 노력이 없다라 하면 이것은 저는 정치하는 우리 정당이나 대중조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저는 대중을 배신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역사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대중정치를 하고 전위정당이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조합원들한테 충분히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은 이제 더 이상 대상화에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제안하는 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자기 문제로 자기의 절박성을 가지고 자기 피로 때문에 지금 강력한 가능한 빨리 진보 대통합 이것을 제안하고 하는데 잘 안 되면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에는 조직적 결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일어서면서 동시에 전체를 같이 묶어 세울 수 있는 이런 어떤 출발이 되기를 가지런하게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통합의 기운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 논의와 실천들을 저는 목마르게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누군가 할 겁니다. 분명히.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요. 모여지면 눈덩이 구르듯이 구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힘있게 박수치면서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